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무시무시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뱀이에요, 뱀. 불타 죽은 뱀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현장에서 지금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언제냐, 언제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게 언제적 기사냐. 이게 7월 13일 기사인데요. 얼마 안 됐죠. 세상에서 가장 큰뱀 습격에 인도네시아의 10대가 잇따라 숨졌다. 그러니까 공격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야, 여러분, 진짜. 저는 이렇게 가끔 제가 그 곤충 채집하러 뒷산에 올라가거나 할 때, 이렇게 뱀이 한 10cm만 돼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즐겁을 하는데, 10m면은, 어우, 이거. 야, 진짜, 이거 뭐, 그냥 뭐, 진짜 옛날에 무슨 뭐, 드래곤이 뭐 있었다는데, 드래곤은 둘째 치고, 그죠? 진짜 드래곤 만난 기분일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근데? 아, 이것도 불행한 소식이네요. 인도네시아. 10대가 죽었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그물무늬 비단뱀의 공격에 의해서 10대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우, 무서워. 몸 길이가 최대 10m까지 자라는 그물무늬 비단뱀. 세상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10m면 얼마야, 진짜. 생각해보면. 시내 버스보다 큰거 아니, 긴거 아니에요? 그죠? 시내 버스 뭐 이런데? 시내 버스만 하나? 그 정도 될것 같네, 그죠? 13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반텐주 남부 탕헤랑의 한 강둑에서 6일 13세 소년이 몸을 조르는 4m 길이 그물무늬 비단뱀에 의해 숨졌다. 우와! 와, 여러분, 이게, 얘네들, 이렇게 아마, 몸 쪼일 때, 막, 사슴 같은 것도 쪼여서 막, 먹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일 거예요, 그죠? 함께 있던 소년의 친구가 홀로 소년을 구하려 애쓰다가 다른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도 강에 내려가 뱀과 맞서지 못했다. 오이씨, 엄청 무서운 거죠, 그죠? 뱀이 쪼임을 풀고 떠난 뒤 소년은 이미, 숨져 있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건 피를 흘리고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여기 머리인 것 같죠? 무서워. 16세 소년을 질식사시킨 그물무늬 비단뱀. SNS 캡처라고 돼 있네요. 어우, 징그러. 지난달 중순엔 남부 술라웨시 주에서 하이킹을 하던 16세 A군이 7m 길이 그물무늬 비단뱀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물무늬 비단뱀은 A군의 허벅지를 문 다음에 목과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조르기 공격이네. 조르기 한번 들어오면 이제 그냥 거의 뭐 속수무책인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손으로는 못 뜯어내는데 뭐 총을 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칼로 잘라낼 때 되나? 칼로 잘라내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죠? 잘못하다가는 쪼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찔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하겠죠,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친구 3명이 뱀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3명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오히려 뱀에게 다리 등을 물렸다. 친구 한 명이 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어른들이 칼로 뱀을 죽였으나 이미 늦었다. 아, 그렇겠죠, 여러분. 한뭐몇 분만 감고 있어도, 그죠? 질식사 하는 거죠, 그죠? 인도네시아 동물시장에서 애완용으로 팔리고 있는 그물무늬 비단뱀이라고 하네요. 와, 이런 것도 애완용으로 또 파네. 야, 그래서 지난해 6월엔 서부 자바주의 반둥의 한 마을에서 42세 남성이 애완용으로 기르던 길이 3m짜리 그물무늬 비단뱀을 목욕시키려다가 목이 쫄려 숨졌다. 여러분, 이거 애완용으로도 키우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하수관으로 달아났던 뱀은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도살돼서 주민 무덤 옆에 붙였다. 이건 뭐야? 25세 남성을 삼킨 채 붙잡혔대요. 여기 그러면 사람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끔찍하다. 끔찍해. 슬라웨시 섬에서 2018년 밭에서 일하던 54세 여성을, 2017년엔 팜오일 농장에서 일하던 25세 남성을 각각 다른 7m짜리 그물무늬 비단뱀이 질식사시킨 뒤 통째로 삼킨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어우,
지난해 칼리만탄 섬 산불 현장에서 아까 전에 보여준 그 그림이죠. 10m, 지름 20cm에 달하는 그물무늬 비단배 및 불의 단체 발견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정글에서는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많으니까 진짜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네. 어우, 너무 무섭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흉폭한 뱀 같은 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쵸? 어우, 무서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좀 그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그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은 좀 유쾌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